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실무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대북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전개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고려한 미국의 움직임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북 협상 목표를 거듭 확인하며 원론적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의 완전한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 사격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을 멀리하고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 미국을 잇따라 비난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최근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전면적인 대미 압박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첨단 정찰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전개하며 대북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용기 추정 민간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지난 2일에는 통신 신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미 공군 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해군 정찰기인 EP-3E와 공군 EAC, 또 RC-135V가 한반도 상공에 투입됐습니다. 이어 30일에는 고해상도 촬영 장비를 탑재한 공군 U-2S 정찰기가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최근 일주일 새 4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서해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정찰 비행 강화는 북한의 도발적 무력 시위를 전후한 시기에 대북 감시와 동향을 파악하고 또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 역량은 핵실험이 불필요한 단계에 이르렀고 상당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역시 확보했으며 중단거리 미사일은 실질적 위협이라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평가했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하며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 훨씬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주장에 대해 어떤 전문가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터널 붕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다른 예비 장소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난해 9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자력 갱생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공개한 2001년에서 2018년까지 북한 무역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엔 17%였지만 지난해 92%로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당시 일본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17%, 한국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와 한국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남북 교역 증가로 중국 45%, 한국 25%, 인도 7%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과의 교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겼습니다. 주로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늘어나가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수출 부분에서는 아마 제재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면서 무역 규모는 그렇지만
중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의 수출 상위 품목은 무연탄과 철광석, 방한 외투 등이었는데 수출 1위 품목인 무연탄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시계와 가발, 사출기계, 텅스텐 등으로 주요 수출 품목이 대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중유 등 석유류를 비롯해 대두유와 질소 비료, 합성 직물, 밀가루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생산 자본재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북한 경제는 구조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본재라는 것이 기계 생산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 생산재를 수입을 해야 생산하는 데 기본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수입을 점차적으로 못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2018년엔 금액으로 봤을 때 한 95%가 줄었고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은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적 한계로 인해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기술과 자본 부족에다 원자재 공급마저 어려워지면서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29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국무부가 승인 없이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북한 당국이 사전 승인한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주제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와 돈 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그리피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제프리 버만 뉴욕 남부법원 연방검사는 그리피스 씨는 본인이 전달해준 고급 기술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이를 통해 북한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부국장은 북한이 돈 세탁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해 얻는 자금과 기술, 정보는 결국 핵 프로그램에 투입돼 전 세계를 위험하게 한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광범위하고 더 정교한 방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약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최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IAEA 조사관이 북한을 떠난 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그동안 정보를 얻지 못해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북한에서 IAEA의 조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안보 전문가인 그로시 차기 총장은 아마노 유키아 전 총장이 지난 7월 별세함에 따라 지난 10월 실시된 투표에서 차기 IAEA 수장으로 선출됐으며 오는 3일 공식 취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군용기에 거듭된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지지와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중국 군용기 한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여러 차례 진입한 후 퇴각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하며 미국의 동맹 방어 의지는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당국자는 아베 총리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자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잖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